먼저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흥행의 가뭄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범죄도시 시리즈 3편이 개봉했습니다. 대체불가 괴물 형사를 배우 마동석이, 신종 마약범죄 배후를 이준혁이 연기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산업재해 등을 다룬 현실주의 국내 영화 드림팰리스도 개봉했습니다. 배우 김선영과 이윤지의 입체적인 감정 연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부터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세계적인 미술 소장품들이 국내 최초로 소개됩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보티첼리와 라파엘로, 렘브란트, 모네와 르누아르, 그리고 고갱과 고흐 등 거장들의 명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르네상스 회화부터 인상주의 회화까지 명작 52점이 전시됩니다. 25주년을 맞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도 한국을 6년 만에 찾았습니다. 범죄자가 판치는 1920년대 미국 시카고의 모습과 황색 언론 등을 풍자한 이번 작품의 이 재즈풍 곡들에서 오리지널 팀 배우들이 자신의 가창력과 관능적인 연기를 그대로 살려 보여주는데요. 올드 재즈 등 뮤지컬 명곡을 무대 14인조 밴드가 라이브로 연주해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